그냥 버틸 때랑 확실히 달라요. 마셔봐서 알아요. 링티. 안고 있는 밀리치고요. 올라갑니다. 볼킥. 굳절렸습니다. 자, 지금도 아, 자, 진짜 많아요. 있습니다. 자, 공간장이 밀어줬고 파울이요. 살려냈습니다. 파울이요. 어, 약간 미끌 하지만 살려냈고요. 가운데 세 명의 종료가 있습니다. 밀리치. 코너킥 수비 위에 빠르게 카운터택에 나섰던 수원이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던 파울리뇨. 파울리뇨 선수도 밀리치 선수가 오는 속도까지 딱 계산하면서 날카로운 크로스, 밀리치가 헤딩 슈팅으로 결정지면서 선제골은 밀리치의 머리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골문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험적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이제 투구를 앞두고 있는 수원입니다. 네, 자, 일단 롭사 해결했고요. 네. 엄청난 피지컬입니다. 다시 뒤로 전개하고 들어가는 루페타입니다. 가운데로 바사니. 어, 제 찬스요. 바사니! 바사니의 원더골! 기어코 1대1 동점을 만드는 홈팀 부천FC입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수원의 골문을 두드렸던 바사니 선수가 결국 후반전 본인의 장점인 왼발로 경기를 그대로 원점으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7월 맞대결에는 없었던 바사니. 이렇게 바사니가 있는 경기는 다른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자, 템포 빠릅니다. 안산 역시 김우빈 거치면서 오른쪽 김재성 이동. 가운데 선택. 다시 돌려받고 있는 김우빈 선수입니다. 아, 전남이 지금 수비 돌아온 속도가 느려요. 네. 자, 박스 안쪽 안산. 음악! 골! 안산의 선취골입니다. 김진현 오늘 경기에 첫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아, 이강호 감독이 준비해온 컨셉 이거였죠. 지금 후반에 들어간 김진현, 김우빈이 공격을 뒤흔들었고 마지막에 김진현이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자, 시즌 첫 번째 골 김진현.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발디면! 오! 오! 시간! 추가 시간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서재민입니다. 반대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어, 이거 들어갔어요! 브루노! 앞골이던 브루노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참 어렵게 넣었는데, 어렵게 네. 넣었는데, 아, 그래도 지금 진짜 침착하게 잘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구조 감독이 브루노를 빼지 않고 계속 네. 밀고 갔는데 그 보람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놓쳤던 그 기회들이 아쉽긴 하나 그래도 오늘 한 건 해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합니다. 그리고 같이 바빠지는 팀이죠. 안양도 지금 오늘 경기 앞두고 조금씩 이제 요 소식 들으면 그렇습니다. 네. 병정점. 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아, 슛! 아, 들어갑니다. 아, 병정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병정준 선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심상치 않게 골을 넣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세컨볼까지도 병정준 선수 앞으로 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에 병정준 선수가 8골이 됩니다. 천안이 더 추격할지. 네. 2위 싸움 정말 쫄깃쫄깃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어, 선두 경쟁도 아직 마무리할 수가 없는데요. 자, 2대2가 됐습니다. 2대2. 3대2. 네. 3대3. 4대3. 4대3이 됐어요. 아, 몬타뇨 걸렸어요. 몬타뇨 때립니다. 아, 들어갑니다.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쐐기골 쪼라이에 네. 시작됩니다. 완전히 교체 타이밍과 교체에 성공했어요. 네. 네. 첫 번째 골은 병경준. 두 번째 골은 몬타뇨 선수가 네. 성공을 시킵니다. 좌우 교체 선수들이 해냅니다. 지금 완전히 네. 역습 허를 찌리죠. 많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자, 코너킥 바깥쪽. 갑니다, 이거. 자, 돌아서 때리질 네. 못하고 수비가 먼저 읽었어요. 다시 한번 때립니다. 반대쪽. 아, 또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아, 근데요. 네. 지금 파울을 조금 지적하는 것 같아. 지적하지 않고 골로 인정이 되나요? 골이네요. 그러네요. 네, 골입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파울이 짜는데 네. 그대로 갔는데 왼발 때렸는데 그대로 반대편 파포스트로 꽂혔어요. 오스마르가 또 골을 터뜨립니다. 상대 선수 방해가 조금 있었고요. 후위즈 내려옵니다. 오, 살아있어요. 빠져나오면서 주닝요 잡아냅니다. 때려요. 골! 주닝요 이번 시즌 리그 2자리 수득점을 만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흥요의 엄청난 피니쉬입니다. 상대 실수를 틈타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전반전 31분경 0대0의 팽팽한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경준 네. 감독이 좀 계속 화를 내는 거죠. 아, 그렇죠. 앞쪽으로 뽑아줬습니다. 네. 신재원이에요. 신재원! 어시스트가 많았던 신재원이 이번에는 자신의 리그 2연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 모든 선수들이 집중이 돼 있어서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 아 그걸 뚫어냈던 신재원 선수 마무리까지 훌륭했습니다. 지금 센터백으로 나온 이 정승용과 김주원에게 네.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혀줄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위치도 스피드 좋아요. 박지원의 크로스 길게 엉켰어요. 받고 뛰어놓고 때립니다. 야! 장영기 경기 뒤집어 버립니다. 야, 성남 뉴스가 키우는 선골 신인 선수 엄청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K리그 데뷔골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뜨리는 장영기입니다. 야, 장영기 선수 지금 전동구 감독의 신뢰를 아주 멋진 골, 역전골로 보답합니다. 신재원에 이어 네. 장영기까지 이제 성남은 믿고 보는 축구로 다시 한번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 올라가면서 측면으로 전달시켜줬고요. 잡아놓고 올립니다. 헤더! 야, 들어갔어요! 동점골 만듭니다! 이한배! 야, 이렇게 또 리드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는 성남이고 충남화산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충남화산이 괜히 K리그 2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증명해내고 있는 충남화산입니다. 네. 자, 사이드에 있던 이양민 선수가 어느새 전진을 해서 골키퍼 앞에서 헤더로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중요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충남화산 그렇죠. 쪽에서는 공격 루트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주니어를 좀 내리고 이양민 선수를 상당히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올려줘요. 이양민! 경기를 다시 뒤집어버리는 이항민입니다. 야, 전반에 주니어가 있었고 후반에 항민이입니다. 와, 엄청난 멀티골입니다. 자, 동점골은 53분 그리고 역전골은 58분. 오늘 경기 역전의 재역전. 그리고 충남화산은 다시 1위로 올라갑니다. 아, 김현석 감독이 대단하네요. 준희용에게 마크가 몰리니까 이양민을 극단적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이걸 풀어냅니다. 자, 왼발에 라마스 그리고 임민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임민혁이 깊게 붙여줍니다. 김다솔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마테우스 길게 쪽으로 봤어요. 찔러주는데요. 뛰어가는 마테우스. 자, 발등으로 받아냈습니다. 가운데로 볼트웨이 그대로 슛! 구성을 향한 정확한 메달 유정환 선수의 시야가 빛났고요. 네. 이것을 김다솔 골키퍼의 역습 킥을 받아낸 마테우스의 샷 좋았습니다. 아, 한 번에 넘어왔던 안양이 전반전 1회 시간에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세 명이 에버사는데요. 돌아서요. 빠져나오는 유정환입니다. 자, 걷어내는 과정에서 불절까지 있었는데 김문의 크로스. 자, 다시 유정환에게 돌아왔어요. 라마스 모두 오현진 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인을 정확히 좀 그려본다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려운 옵사이드 장면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 결과를 좀 기다리고 네. 있는데요. 자, 득점이에요. 득점이 인정됩니다. 유정환의 네. 멀티골. 클리어하는 공이 유정환 발에 맞고 기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 순간에 뭐 저희 화면에서 볼 때 정확하게 좀 잔디결로 봤을 때 김윤성이 더 깊은 위치에 있었어요. 야, 결국엔 오늘 경기 멀티골 헤드넥이 선사하는 유정환 선수입니다. 아, 잘 열었어요. 자, 한 번에 연결을 시킵니다. 자, 야구가 야구! 그리고 또 야구!
김동진적으로 열어주고 헙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공격수들의 짜임새. 아, 이 주간 준비한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 폭발합니다. 아니면 내려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라마스 좀 애매합니다. 자, 코너킥 날아갑니다. 저... 몰랐어요. 사실 팽팽한 경기가 예상됐었는데 이렇게 많은 득점이 나오나요?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더. 자, 자, 이거는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네. 오현진 주심입니다. 리영직 선수 왼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첫 번째 시도탄을 준비합니다. 라마스 출발. 슛! 자, 들어갑니다. 네. 페널티킥 성공시키는 브루노 라마스입니다. 4-1 석점 차로 경기가 줄어듭니다. 뛰는 게 달라요. 운동할 때 꼭 챙기세요. 마셔봐서 압니다. 링티.